대한예술교장로의 백석 대신총회의 제42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주요 안건과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탈북민 모자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 교회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청년학생 토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